자, 지금 하려는 건 뭐냐면요. 이게 이제 회색 톤 이미지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흑백 이미지 이렇게 부르는데, 그거를요, 정말로 흰색, 정말로 검정색, 딱 픽셀을 두 개만 써가지고 색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사실 엄밀히 따지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돼 있죠. 약간 어두운, 조금 어두운 거, 더 어두운 거, 이렇게 기타 등등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다 필요 없고, 정확하게 딱두 개의 픽셀만 써라. 그렇게 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제 밑에 거 한번 써보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명도 조절하는 거, 어둡 명도, 그다음에 선명도, 이런 거 조절하는 게, Brightness, Contrast, Level, Curve, 세개 했었죠. 자, 그거 말고 색을 넣겠다, 없는 색을 넣겠다 하는 게 Hue Saturation. 그것뿐만 아니라 있는 색을 바꾸겠다 하는 것도 Hue Saturation이었어요. 자, 그러면 검정색과 흰색으로만 하겠다는 게 바로 Threshold라고 밑에서 세 번째예요. Threshold, 요거 누릅니다. 자, 누르면은요, 여기 그 저기 것이 얘도 문제 마찬가지로 그 저기 거기가 생기고요. 레이어가 생기고 여기 Threshold 레벨이 이제 나오는데 슬라이더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얼만큼 흰색이 되기 어떤 부분, 그러니까 얼만큼의 밝기 부분을 흰색 처리할 거냐, 얼만큼의 어두운 부분을 검정색 처리할 거냐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해줘요. 이 레벨 수가 높아질수록 검은색으로 뒤덮이게 돼요. 레벨 수가 작아질수록 흰색으로 뒤덮이게 되겠죠. 그래서 적절하게 해야 돼요. 이건 어쩔 수가 없죠. 적절하게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번에는요, 병합하는 걸 해보겠는데, 이제 지금, Threshold 1이라는 그 레이어는 그 형체는 없죠. 뭐 당연히 없어요. 효과만 들어가 있어서. 그 백그라운드 레이어에 눈을 끄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밑에 백그라운드도 뭐, 꼭 백그라운드 얘기하는 거 아니야? 레이어 1이든, 뭐든 간에 밑에 이미지가 있는 레이어가 있어야 이게 얘기가 되는 거야, 얘는. 밑에 이미지가 받쳐주지 않으면 이건 의미가 없어요, 얘는. 생각난 김에 얘기했고요. 병합하는 거할 건데, 여기 보시면은, 원래가 병합이, 여기 보면 이게 드롭다운 버튼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모든인가요? 모든 그 패널에 있어요. 그러니까 빨래판 같은 거 우둘두둘한 그런 느낌 나는 거 있죠. 그 이제 메뉴가 나온다, 이제 부메뉴 나온다, 펼침 메뉴 나온다 그래서 드롭 다운, 다운 메뉴가 다운 나온다 뭐 이런 건데 거기 보시면요 세 가지가 다 병합이에요. 근데 머지 다운은 뭐냐면 기준이 현재 내가 선택한 레이어, 우리가 지금 Threshold 1을 선택했잖아요. 그것이 기준점이 되겠다라는 것이 머지 다운의 개념이에요. 뭐냐면 현재 선택한 레이어의 다운 밑에 레이어, 꼭 백그라운드만 얘기한 거 아니야. 레이어 뭐 1이든 상관없어. 뭐든 간에 아무 상관없어. 뭐든 내가 선택한 레이어의 다운 레이어로 딱그두 개, 딱두 개. 그러니까 레이어가 30개 있어도 마찬가지야. 레이어가 30개 있어도 선택한 레이어의 밑에 레이어로만 병합하겠다. 그게 머지 다운이고요. 머지 비즙은 그게 아니야. 머지 비즙은 눈이 켜 있다 그래요. 이게 비즈블이야. 사실 이거 이름이 비즈블이야. 눈이 켜 있고 이게 비즈블인데 눈이 꺼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레이어가 30개라 쳐봐. 뭐 어떤 건 눈을 꺼 놓을 수도 있겠지. 내 디자인적으로 꺼 놓을 수도 있어. 뭐켜 있고 꺼 있고 켜 있고 꺼 있어. 켜 있는 걸만 병합하겠다 얘가. 머지 비즈블이 꺼 있는 거는 내비두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안 만지는 거야. 꺼 있는 거안 만지고 켜 있는 것들만 병합하겠다가 뭐지 비즈블이에요. 눈동자 이름이 비즈블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플랫은 이미지는 뭐냐면요. 꺼 있든 켜 있든 상관이 없이 몽땅 다 백그라운드에 합병되는 거야. 눈이 꺼 있냐 켜 있냐 그거는 아무거나 안 따져. 그냥 다 합병돼. 합병되면은 눈이 꺼 있는 애들은 증발해요. 그죠? 증발해. 저 바닷속에 던져버리는 거야. 증발해 버려. 켜 있는 애들만 취하고 꺼 있는 애들은 그냥 증발해서 거품처럼 사라져 버려요. 꺼놓은 거 그냥 없어져요.
야, 무조건 백그라운드로 합병되는데, 눈을 누구 몇개 눈을 꺼는 거야. 그러면은 아,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이거야. 필요 없나 보다. 그래 좋아. 넌 끝났어. 넌 버려. 필요 없구나. 버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요. 세개 중에 뭘 해도 돼. 뭘 해도 돼. 아무거나 그냥 느낌 좋은 거 누르면요. 돼요. 컨트롤 Z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히스토리가 살아 있어야 그것도 얘기가 되고 히스토리 죽으면은 영원히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토리는 우리가 이 파일을 잠깐 닫았다 키면은 그냥 다 날라가. 그죠? 파일을 잠깐 닫았다 키면은 그냥 다 끝장나는 거야. 저장을 하고 요거로 저장을 하고 닫았다 키면 그냥 끝장나요. 자, 지금 하려는 것도 뭐냐면요. 이제 지금 이게 트레졸드예요. 돋보기로 확대하면 검은색 픽셀, 흰색 픽셀 말고는 없어요. 이게 다야. 이렇게 되면요. 안티알리어싱은 없는 거예요. 트레졸드는요. 안티알리어싱과 따위는 없어요. 안티알리어싱은 중간 값이 들어가잖아요. 중간이 없어. 뭐 아니면 도야. 뭐 아니면 도. 이러면은 이거는요. 없어. 이건 중간. 안티알리어싱의 세계는 중간 세계예요. 이 세상에 흑백 논리만 따지지 마. 그거로 세상 살수 없어. 나이 들어 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안티알리어싱이야. 근데 젊은 애들은 그냥 뭐 아니면 도야. 뭐좀 이렇게 하다가 그냥 바로 끝장내 버려요. 근데 또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니까.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티알리어싱은 그게 그거예요. 약간 중간 회색도 필요한 거다. 어떻게 딱이 세상을 흑백 논리로만 따지냐? 이 세상에 100% 선한 사람, 100% 악한 사람은 없더라. 다 이게 이면이 있고, 다 이게 다 그런 게 있고, 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예, 딱 이렇게 선악으로만 딱 구분할 수 없어, 세상에. 이 안티알리어싱 세상은 딱 선악만 따지는 게 아니고 중간도 있다라는 거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 그게 안티알리어싱인데, 트레졸드의 세상은 그게 아니에요. 아직. 열정이 넘치는 그 열일곱, 열아홉 그 세대라서 트레졸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어쨌든지 한 김에 뭔가를 할 건데요. 흰색을 그냥 노랑으로 다 바꿀 거예요. 아주 쉽게 어렵게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쉽게. 그러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툴 중에요 흰색을 선택하는 툴 중에서 내가 클릭 하는 부분에 흰색이면 다 선택하는 거. 그게 되게 마술 같다라고 따지기 때문에 이름이 매직이라고 부르죠. 매직 원드, 마술봉 툴 이렇게 불러요. 매직 원드 툴. 근데 막 쓰면 안 되는 게요. 하기 전에 그거를 따져야 돼요. 옵션. 톨러런스는 큰 의미는 없어요. 네, 중간 값이 있어야 톨러런스가 의미가 생겨요. 흑백 논리로만 따지면 톨러런스는 의미 없는 거야. 뭐 1이든 100이든 아 100은 안 되겠다. 100은 아니고. 예. 뭐 15든 32든 큰 차이는 없는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컨티규어스가 중요해요. 컨티규어스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흑백 논리에서는 컨티규어스가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은 이게 흰색이 이 안쪽에 숨어 있는 흰색들이 있잖아요. 뭐라 그러니 경계로 나뉘어져 있는 흰색이 있어요. 검은색에 막힌 흰색도 선택하려면 체크하면 안 돼요. 체크는 막아두는 역할을 해요. 예, 체크를 풀어야 돼요. 예, 체크를 풀고 흰색 클릭하면 모든 흰색이 선택돼서 정경색을 노랑으로 바꾸고 Alt, Delete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아, 그러면 검은색도 뭐 다른 색으로 바꾸고 싶다? 보라색, 어두운 보라색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요, Select Inverse 하면 바로 해결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Select Inverse 메뉴에서요 반전 선택 영역 반전하다 이게 단축키 이거 모르면 사실 안 되는데. 아직 뭐 얼마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근데 업무 중에는 이거 인버스 되게 많이 써요. 업무 중에는 셀렉트 인버스를 많이 해요.
그래야지 좀 일이 쉽게 풀리기 때문에 이거를 단축키를 지겨워서 귀찮아서 외우게 되면 참 좋은데 업무를 많이 하면 좀 귀찮거든요. 이제 억지로 하면 또안 돼요, 또 이게. 그죠? 인버스만 기억하세요. 어? 인버스라는 단어를 모르면 안 되지. 자, 정경색을 또 저기 약간 뭐 어두컴컴한 색깔로 바꿔서 정경색 채우기. 알트 딜리트 이렇게 하면은 그죠? 그러면 되겠습니다. 항상 저기 항상 그걸 해주셔야 돼요. 하고 나서 디셀렉트 하는 거 잊지 마세요. 컨트롤 D 습관적으로 해줘야 돼요.